안녕하세요. 초보농사 박다미입니다. 아우, 고추밭에 왔는데 고추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너무 잘 열렸습니다. 오늘 같으면 전문농가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봤는데, 어우, 이 고추는 뭐 한, 어머, 이 길이가 한 20cm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크죠? 어머머머. 고추가 이렇게 깁니다. 어우, 한 20cm 될 것 같아요. 이거 고추 정말. 어우,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봤는데요. 전문농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거가 제일 많이 열리고요. 제일 잘 컸습니다. 이렇게 고추가 뭐 보통 막 15cm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오늘이 원래 3차 방제하는 날인데요. 2차 방제 때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그냥 물만 좀 주려고 합니다. 2M을 타서 좀 물을 좀 주려고 했고요. 2M을 좀 타놨고요. 어머, 이렇게 예쁘게. 오늘 같으면 너무 자신감이 생깁니다. 옆집 농가가 잘 되면 부럽고 그랬는데 오늘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도 이런 재미로 농사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추가 너무 주렁주렁 잘 열렸습니다. 오늘은 물만 주고 3차 방제 다음 주에 하고요. 좀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해보고요. 올해는 고추 성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3차 방제가 남았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번 주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고추가 보통 뭐 15cm가 넘습니다. 칼탄에 있습니다. 이게 종류에 따라서 틀린지 모르겠으나 정말 다 이렇게 큽니다. 어머머머, 이렇게 커요. 와, 고추가 이렇게 커요. 어머머머. 아우, 네, 오늘 전문농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두백감자 3월 9일 날 심었습니다. 감자가 이렇게 가지가 눕거나 잎이 누렇게 되면 캘 때가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는 내일 모레입니다. 하지는 아직 남아있는데 제가 3월 9일 날 심었지만 싹이 안 난 생감자를 심었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을 뒤로 미루어서 캘려고 합니다. 그래서 18일 날 100일, 109일째 되는 날 한번 캐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제가 올해 농사 성공한 것 같습니다. 얼마가 나올지 캐봐야 되지만 저 포도도 이렇게 올려줬고요. 저 정말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조금 노하우가 생겼고요. 이 모든 작물을 상태를 보면서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비닐멀칭하고 이건 홍감자입니다. 비닐멀칭한 애나 안 한 애나 참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크는 성장 속도는. 그리고 요 매실요. 저희 매실은 이게 홍매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황매실 같습니다. 이게 유난히 꼭 콩 매실이 알이 꼭 자두만합니다. 매실 알이 자두만하고요. 엄청 큰 건 크고요. 또 작은 건 작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커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사진이 좀 비쳐서. 이렇게 매실이 이렇게 큰데 저희 매실은 5월 말만 지나면 이렇게 다 시들고 병이 들어서 약을 안 주기도 하지만 약을 안 줬다 해도 이게 뭔가 기후가 저희 지역하고는 틀린 것 같아서 꼭 주시백과에 나온 대로 뭐 이 매실은 완전히 자두만 합니다. 주먹으로 하나 이렇게 자두만 합니다. 이렇게 큰 건 큰데 이걸 마를까지 두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시들고 작은 것들은 또 이렇게 작아요. 작은데 이렇게 큰 애들이 대부분 이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큰데 엄청 커요. 이거 자두 있잖아요.
왕자도만 합니다. 이 종류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꿀이, 이렇게 꿀이 흐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꿀이 흐르니까 벌레가 자꾸 꼬이고 여기 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따는 시기, 적기 이런 것은 농부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늘 이 매실을 아직 딸 기간이 6월 중순 돼야 딴다고 하시는데 도저히 저희 거는 이거를 중순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를 따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매실이 이렇게 시들고 이럽니다. 그리고요, 이 홍매실은 가운데로 가지가 이렇게 열리면 안 된답니다. 이 가지 전정을 할 때는 겨울 얘도 자두만 합니다. 이게 자두만 해요. 이만해요. 얘도 이 전정을 할 때는 겨울에만 하는 걸로, 겨울에 하는 걸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걸 얘네들을 자라고 이렇게 크는 거를 관찰해보니까 저는 여름에 저 가지를 다 쳐야 되겠습니다. 다 가지를 치고 다 정리한 다음에 매실을 따고 다 정리한 다음에 약을 한번 싹 주려고 합니다. 매실을 다 딴 다음에 약을 주겠습니다. 지금 열매에 줄 수는 없고 이렇게 꿀이 나옵니다. 이렇게 꿀이 나오고 벌레가 들러붙어서 여기도, 어머머, 이거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물 꿀이 나와서, 그래서 따는 시기와 적기 이런 것들은 농부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가 뭔지 단가지가 뭔지 몰랐는데요, 얘네들은 가지지고요, 얘네가 지금 단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가지입니다. 이런 데서 열매가 열리는데요, 이렇게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이거 다 전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깝지만 안으로 나온 애들은 이렇게 잘라줍니다. 여기를, 이 안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도 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뻥 뚫어줍니다. 바람이 잘 통하게끔. 이렇게 안에서 위로, 안에 나오면서 위로 자라는 애들은 잘라줍니다. 제 생각입니다. 답답해서 이렇게 두 개가 겹친 애도 잘라줍니다. 얘를 잘라줍니다. 얘는 나중에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기울여주면 또 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인데 요 가지가 하나, 둘, 세 개인데 요 가운데 거를 잘라줘야 되죠. 얘는 이렇게 누르면 또 딸 수 있잖아요. 얘를 잘라줘야 될 겁니다. 제 판단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잘라냅니다. 이 가운데서 나는 애들은 잘라냅니다. 얘는 요거
올라갔습니다. 가운데 5년 동안 방치를 해놨으니까 얘네들이 지 맘대로 올라가는데, 이 홍매실은 유난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청매실 같지 않고 얘는 성장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열매도 열리지도 않고 이렇게 위로만.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 다 잘라야 됩니다. 잘랐고요. 얘는 이렇게 밑으로. 얘가 열리면 이제 밑으라고 얘를 잘라야 된다. 얘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잘라야 된다. 이렇게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서 이렇게 하늘로만 올라가가지고 열매가 하나도 안 달렸습니다. 내년에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도 안 달리고
얘도 얘도 필요 없습니다. 얘도. 이렇게 위로 뻗친 가지는 다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마음심자로 다 잘라냈습니다. 얘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말뚝 박고 이렇게 묶어준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며실을 이렇게 딴다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간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요. 이렇게 옆으로 늘어지면 이렇게 잡고서 딴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안에를 다 비워냈습니다. 수북했던 거 다 비워냈습니다. 자연 계심령이라고 해서 마음심자로 이렇게 다듬어준답니다.
이렇게 하면 안에 공기가 잘 통해서 벌레도 덜 생기고, 이렇게. 이 전정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느 시기에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판단해서 하는 거라고 들어본 적도 있고요. 제 생각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얘도, 얘는 청매실인데 이렇게 V자 아니면 마음심자로 다듬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지 완성했습니다. 안에 수북한 거 다 비워냈습니다. 마음심자형으로 자연 계심용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심자가 돼야 된답니다. 나무가. 저 이렇게 전지했습니다. 완전 달라졌죠? 잘 키워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황매실 크기입니다. 손으로 잡으면 이만합니다. 자두만합니다. 홍매실이 아니고 황매실 같습니다. 거의 안 잡힙니다. 작은 것도 있지만 잡히질 않습니다. 저희 황매실 크기입니다. 손으로 잡으면 이만합니다. 자두만